우리 취미가 우리 부천의 세 번째 베스트 모바일 회원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수. 박수. 그래요. 우리 티미가 우리 그 부천의 그 세 번째 그 고객이 되고 말았어요. 쯧쯧쯧 하지 말고 박수를 치라고 박수를. 쯧쯧쯧 하지 말고. 너 아니야. 아, 너 아니야. 아, 쟤는 실링 고객이고, 아, 미안. 쏘리. 아, 맞다. 너 아니야. 너랑 헷갈렸어. 미안. 야, 박수 도로 넣어. 박수 도로 넣어요. 아니, 고객을, 아이가 기억을 못, 아니, 미치겠네. 아니, 여러분들. 잠깐만. NG. 자, 다시. 야, 다시. 아, 다시. 아니, NG. 아, 미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아니, 쟤랑 좀 비슷했어. 아이, 좀 비슷해가지고. 아니, 뭔가 좀 비슷해가지고. NG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자왕 가오니와. 아! 아, 이럴 때만 와! 와! 진짜 저 건수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나봐, 진짜! 이럴 때만 와! 어? 조용히 하고 있다가 꼭 이렇게 건수 잡을 때만 와, 짭다피, 진짜! 어? 한 번 만난 고객은 그냥 지나가는 고객이다. 와, 이 인간들 봐봐! 숨어 있다가 건수 잡으려고 이때만 오네? 와, 진짜! 와! 원래 나오는 현금으로 위약금을 내면서 대납해 준다고 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어? 현금 주는 거에서 위약금을 내주지 그럼 뭐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여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욕샌드백. 고객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는 것은 프레임 데이터 및 스파의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다시는 기억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암기에 충실하거라. 자식. 정확한 말, 베스트 모바일과 게임 플러스 수 제스트 보고는 하나입니다. 뭐야 이건 또. 천원 감사, 15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드볼 파이에서 뭐 합니까? 에? 어차피 뜯으러 맞을 거 지금 뭐 드볼파 뭐 해서 뭐 저한테 뭐 몇 대라고 때리시겠어요? 드볼파는 솔직히 상대가 안 돼요. 솔직히 상대가 예? 상대가 되면 그때 제가 가서 찾아가서 드볼파 하시겠습니까 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물어보기 권유하기도 미안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얘기야? 지금 내 얘기야 지금? 지금 내 얘기야? 저 사람 드베기보다 스파 에보 성적 두 배나 높던데 드볼파도 잘해. 와 미치겠네 그 아 에보. 야 내가 그래도 작년 에보 때는 40몇 등 했어. 어? 작년 에보 때 40몇 등 했어. 그걸 알아야지 이번에는 어? 그래 내가 첫 내가 진짜 왜 내가 왜 풍꼬용을 만나고 사쿠아제를 만나고 아 저 사람 작년 해보 철권 5등이라던데. 아니 스파
스파! 어? 스파! 부천 갔다 와서 만족할 만한 그런. 작년 전팅 예보 성적 5등인데 직장인이었죠. 지금 샌드백 직장 다니는데 예보 재팬 성적 몇 등이라고요? 이제 둘이 붙으면 드베기가 지겠지. 아마 질 거야. 스파도, 철권도, 드볼파도. 잠깐 스파는 빼세요. 스파는 빼세요. 스파는 빼세요. 제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스파는 빼세요. 아, 전팅 몇인 있어요? 저 사람 키도 177이고 깔창도 없고 근육질에 기력도 세다던데. 그리고 20대. 야, 나도 170 어쨌든 180 안 똑같이 어? 똑같이 180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어? 기력은 원래 이 그 어떤 어? 몸에서 나타나는 기력이 아니라 어? 다른 곳에 나타나는 기력은 30대부터가 절정이에요. 어? 뭣도 모르면서 어디서 그냥 어? 뭣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뭘 스파, 드볼파, 철권 그런 거 빼고 그냥 막장이 제일 처참하게 질 듯. 와. 욕 샌드백. 기력. 기력 및 체력 관리는 스파 실력 향상의 기본이다. 1월 21일 대처럼 몸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는 평소 태도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 형은 항상 널 응원한다. 자식. 아, 전띵한테 이기는 거 딱 하나 있다. 나이 많은 거. 옛날 조선시대 때 나이 부심 부리는 직업이 노비라던데. 와, 미치겠네 진짜. 와. 이거 또 뭐야 이건 또. 야 설마. 야 아니겠지. 야, 아니겠지. 트위치 적투전 영광 감사합니다. 자, 하고. 아, 벌려버렸죠. 홀리 쉣, 마더파커. 리스키리, 치리, 싱. 뭐야, 이거. 야, 근데 이쁜데? 이쁜데? 내 여자친구인가? 내 여자친구인가? 어, 이쁜데? 저분 누구세요? 야, 저분 누구세요? 야, 초면에 저런 걸로 인사드리면 어떡하냐. 아, 진짜 수출을 저딴 걸로 하고 있어, 초면에. 여성분과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건 또. 스찌들의 조각 모음 베이스트 멤버. 제가 얼굴마다 하나 데려왔습니다. 하루맨이라고 있어요. 얼굴마다. 말만 안 하면 돼, 하루맨님은. 뭐야? 이게 설마 또 나? 말만 안 하면 이게 또 나야?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 그 앉아 있을 때 존잘 있거든요. 샌드백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안 되고. 네, 제가 아무튼 섭외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아무튼. 하고 싶은데 배그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배그해요. 흥! 케인님이 아무랑 배그 하는 줄 아나? 약간 그 홍진영 약간 진짜 특 예쁜 여자 보면 온갖 상상연애 하다가 결혼 꼬린까지 생각한다. 난 안 그랬거든 지금. 아니 그냥 이쁘다고. 어? 어 그냥 이쁘다고 그냥 이쁘다고. 아 이쁘시네요 이 정도로 했지 뭘 내가 뭐 어? 욕 샌드백. 보는 여자마다 다 탐하고 질투하는 그런 저급한 참을성으로는 혹독한 스파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인내심 향상에도 항상 신경 쓰거라. 자식. 너 요 샌드백 또 거슬려. 너 요 샌드백 너 그 요 샌드백 존나 거슬려.
이마 육수나 잘 닦으세요. 어, 육수랑 밥이랑 말아먹게 생겼네. 아, 이미 말아먹고 있습니다. 육수 지뱅이. 닦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참. 지뱅이 그거 영양제 드세요. 키가 커야 되니까. 영양제 챙겨 드셔야 농구 많이 하시고 밖에 나갔어. 전단지 돌려 나갔어. 농구 좀 하세요, 농구 좀. 아, 참. 아유! 아유, 농구 해야겠네. 농구공이 어딨지, 농구공이? 농구공이 어딨지? 어, 저기! 거대한! 2시에 탈주한다, 100%로다가. 조용해. 농구공이 어딨지? 농구공 대신에 에네로 상스의 그 어떤 그 거대한 응 이걸로 이제 농구를 할 거야. 농구를 알아볼 때가 되긴 했어 나도. 심건님, 심건님도 김성 씨처럼 하이데로. 아, 저는 안 됐습니다. 쟤 누구냐? 여학생 뭐 중학생 고셨답니까? 없을 사람이네 진짜.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 욕 샌드백. 형이 충고해준 대로 따뜻한 쌀밥에 멸치 반찬 그리고 NL 선수의 충고대로 영양제도 함께라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은 농구 말고 줄넘기를 추천한다. 자식. 아, 저 요 샌드백 미치겠네 저거. 아, 이거는 씨발. 아, 왜 저래 진짜? 할 거야? 말해. 천 가면 기존에 개떡같이 해준 두 고객에게 설날 전에 밥을 산다고 했는데 10일밖에 안 남았네. 마침 부천에 갔는데 그냥 왔지?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 저기요 아니 아이씨 어 너 별 쓰잘데기 없는 걸 다 기억한다 너? 어? 어? 슈퍼 브론즈 따위한테 어제부터 스파 훈수를 듣고 앉아있고 봐봐 밥 사는 게 쓸데없는 걸 기억한다고 외치는 거 봐. 역시 한번 고객은 그냥 지나가는 고객인 거 인정하는 거 아냐. 역시 고급진 아니 플라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생각을 해봐. 오늘 부천을 가긴 했어. 근데 어? 나머지 두 분이 아 시간이 됐겠냐고. 그들도 그들만의 그 사생활이 있고 바쁠 텐데 어 내가 괜히 불렀다가 어 귀찮게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다음에 날 잡아가지고 뭐 그렇게 밥을 먹으면 되죠. 어? 그래서 부천 올라가서 남자 고객들에게 밥 사준단 말을 했지만 결국 안 사줬죠. 여자였으면 연락 넣었을 거라 생각된다.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저는 동등하게 합니다. 뭐 여자 고객이라고 해서 뭐 따로 불러가지고 뭐 밥을 사준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왜 못 믿겠어? 아니 그러면 여자들 나와봐. 여자들 나와봐서 나한테 핸드폰을 바꿔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여자들 나와보세요. 오늘 어떤 혜택을 주었냐 보십시오. 내가 이거 오늘 이거 몇 개를 아주 그냥 한 보따리를 가져갔어. 한 보따리 봐봐. 한 보따리 가져갔어. 이거 봐. 베스트 모바일 이용법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것을 받아느라 그 이후는 없다. 정말 없다. 웃는 얼굴로 다음에 해준다고 한 후 없다. 아니라고요. 아니야, 봐봐. 내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니까. 이거 봐. 얼마나 많이 해줬어. 이거 봐. 봐봐. 어? 면도기에, 어? 블루투스에, 이거 고급스러운 그 손가락 거리에, 고급 방탄필름, 고급 방탄필름에, 슈퍼 고급 다이어리 케이스, 초고급 울트라 메가토급 액션 스펙타클, 서비스 판타지, 그 아일랜드, 완전 그 개 왕짱 무시무시만한, 초특급, A급, 핸드폰까지, 이렇게 딱, 얼마나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베스트 모바일이,
우리 베이스트 모바일 이 정도예요. 바리바리 이렇게 쌓아들고 갑니다.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요. 오늘이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인형 뽑기로 뽑은 상품 가지고 생색내기. 저거 직접 산 거야 저거. 직접 산 거야. 아 지금 카톡을 넣어놓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그런 거 안 줘도 괜찮아. 페이백을 많이 해줘. 그냥 다른 건 내가 사서 쓸게. 페이백은 일단 문의를 주세요. 일단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문의 나문의. 오케이? 야 이게 왜 야 어느 핸드폰을 한 대 샀다고 저렇게 줘. 페이백이 100번 났다. 다 실용성 있는 것들이야. 다 실용성이 다 실용성이 있는 것들이야 이 양반들아. 어? 네. 내가 뭐 닮았어. 인정해. 그러면 사은품으로 용제로랑 모넌 줄 수 있음. 사은품으로 용제로랑 모넌이요? 그러면 그 뭐야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뭐 할 수 있죠.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구매하냐에 따라서. 아니 그냥 뭐 쥐뿔 막 저가폰 구매했는데 뭐 용과 같이랑 모넌 달라고 하면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지. 욕샌드백. 인형 뽑기로 고객을 위한 선물을 뽑는 것은 스파에 필요한 거리 조절에 아주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 너 항상 노력하고 있었구나. 기특한 자아식. 좋은 거면 자기가 쓰지. 인형 뽑기에 엄청 쌓아둔 물건들 짬 처리를 하고 있잖아. 아니라고. 저거 직접 발로 뛰어서 구매해온 제품들이야. 그런 거야. 고양이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데려와요. 장사의 기본 법칙. 다양한 물품으로 손님을 현혹시켜라. 저거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사이에 고객은 페이백은 얼마예요? 라는 걸 물어볼 생각을 못하게 된다. 블러드 트레일. 참나. 쓸만하다. 설마 중고 나중에 용제로랑 모넌도 중고로 줄 것 같다. 저희가 어떤 친필 사인 들어가면 가격이 거의 한 30만원대로 뛰거든요. 솔직히 저가폰 사고 플스 타이틀 두 개 바라는 것은 먹을 거 사준다고 불러놓고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고 얻어먹는 거와 같은 도둑놈 신부임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저거는 지갑을 차에 두고 오는 행위랑 같은 거. 뭐든 그런 도둑놈 신부지. 같은 건 아니고. 모넌의 김도 사인이면 몰라도 샌드백 사인. 괜히 표지만 버린다. 왜? 아니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 대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사인해달라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그거 간직하려고 막 옷에도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런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해준다는 거. 많이 벌겠네. 그래요. 묵직하네. 묵직해. 아주 묵직해. 짭답해. 아주 그냥 묵직해. 묵직해. 욕샌드백. 인형 뽑기한 상품으로 페이백 차단을 위해 고객을 현혹시키는 것은 스파의 잡기 심리전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상 노력하고 있었구나. 매일 응원한다. 자식. 욕샌드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쓸어담으려는 그 자세. 혹독한 스파판을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좋은 과감함이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거라. 자식. 뭘 돈을 쓸어담으려고. 아 나 진짜 좀 미치겠네. 뭐. 2018년 이번에는 광탈이 아이콘 요샌드백.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항상 초반에는 안 좋았어. 초반에는 성적이 안 좋았어. 이제 중반 가면은 굉장히 또 성적이 또 좋아질 수도 있어.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반 가면은 또 성적 좋아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나저나 요즘 일하는 게 재밌어. 그 들어오는 그 고객님들 응대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들어오는 고객님들이 나한테 아유 총각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나 여기 단골할래 이 소리 들으면은 캬 막 그 어떤 까타르시스 어? 아 이 맛에 그 어? 영업 하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2017년 윷놀이 영패 기운 끊고 가자고 했잖아 너 바보. 여기서 윷놀이가 왜 나와 여기서 어? 잊고 있었어. 잊고 있었어. 여기서 윷놀이가 왜 나와? 윷놀이가 왜 나와 여기서? 초반 광탈하는 게 버릇돼서 광탈이 아이콘. 요샌 두백. 와, 네 보여. 네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제 광탈 안 하고 좀 더 올라갈게. 어? 좀 더 올라갈게. 어, 광탈 안 하고 좀 더 올라가면 되잖아. 어. 10분 중에. 욕샌드백 지금 연습도 안 하고 있으면서 올해 중후반에 성장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어리석은 자세다. 그럴 바엔 윷놀이나 하는 게 좋을 거다. 자식. 22매년 다신 분 승승장구하는 것 같던데 블러드 트레일. 아람님이랑은 어떻게 됐나요? 아람님이 누구야? 아람님이 아주 그냥 어떤 여자야? 아람이가 어? 아람이가 어떤 여자야? 방송 잘 챙겨봐. 아람님이 어떤 여자야? 아, 아린이요? 예, 아린이 퇴사했어요. 아린이 퇴사했어요. 중딩이 아람이었어? 너 미쳤냐 진짜? 너 미쳤냐? 저거 이름 잘못 부른 거 아니야? 너 미쳤냐? 여기서 왜 중딩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아린이는 퇴사했고요. 아린이는 이제 그 본인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퇴사했습니다. 본업에 그 충실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 상태고요. 아린이는 이제 고객이 되고 있어요. 고객이. 욕샌드백. 요샌드백과 같이 반복되는 패턴에도 굴하지 않는 자세는 혹독한 스파판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내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거라. 참을성 없는 자식. 너 슈퍼브론즈에서 언제 올라갈 거야? 중딩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찝적된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아린이 한 달도 목 채워서 퇴사한 거야? 그렇다면 실망이다. 요샌드백. 아린이 이번에 알았어. 이번에 아르네야. 무슨 중딩 때부터 키워서 뭘 퇴사를 시켜요. 이번에 알았어. 이번에. 아니 이번에 알았어. 요번에 아네야. 무슨 중딩 때부터 알고선 뭘 퇴사를 시켜요. 뭔 개떡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아니에요 그런 거. 어차피 퇴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새벽 2시에 탈주하고 영화 보고 삼식이에서 해장국 먹고 하겠지. 부천 손님 밥은 안 사주고 아린이만 오지게 사주고 비불 선포. 와 진짜 쟤 미치겠네. 와 씨 발잡. 와. 근데 너 틀렸어. 야 너 틀렸어.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아린이한테 얻어먹었다. 어? 얻어먹었어. 안 사줬어. 안 사줬어. 얻어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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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줬어. 얻어먹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어. 잘못 알고 있어. 너. 나 얻어먹었어. 내가 얻어먹었어. 얻어먹었다고 하니까 또 존나 이상하잖아. 이거 또. 아, 미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아! 와 사줘도 모자랄 판에. 와 이 인간 쓰레기 됐네. 이거 완전 이지선다 오지 걸렸네. 와 이지선다. 아 내가 또 넘어. 하다하다 조카벌한테 얻었냐? 아니 내가 얻어먹으려고 얻어먹은 게 아니라요 사준다고 해서. 아니 사준다고 해서 어? 아니 사준다잖아. 욕샌드백. 한 여성을 중딩 때부터 키워서 퇴사시키는 그 꾸준함은
스파크 실력 향상에 필요한 인내심. 뭔 개소리야!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었구나. 나 미치겠네. 한 자식. 와. 아니니 퇴사 이후 월급보다 샌드백 사료 값이 더 나감 쉬는 게 나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 그냥 밥 한 번 얻. 아니 사준다고 하길래 그냥 얻어 먹은 거야. 드백 형님 파이팅. 넌 뭔 여기서 갑자기 화이팅이 나와? 여기서 뭔 화이팅이 나와 갑자기? 어? 아 그래 따박이 고맙다.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어?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이 타이밍에 파이팅이 왜 나와? 지금 날 동정하는 거야 지금? 어?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와. 와 미치 숨을 못 쉬겠네. 숨을 못 쉬겠어. 와 진짜 이 인간들. 와 숨 쉴 틈을 안 주네 진짜. 야 숨을 못 쉬겠다. 와 숨을 못 쉬겠네. 아이네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사야지 하는 도량 같은 건 없었다. 아니야 야 내가 카드를 이제 어? 카드를 이제 꺼내려고 했어. 근데 그 뭐냐 주머니 속에 좀 뭔가들이 많아가지고 카드가 잘 안 꺼내졌는데 그 사이에 아린이가 꺼냈어. 이렇게 아껴서 일본에서 11만원어치 택시 탔다 쓰레기네. 퇴사하셨다니 우유 유박 한 번밖에 못 얻어 먹은 거는 아쉽겠다 드백이 형. 뭘 아쉬워? 뭘 한 번밖에 못 얻어 먹어서 아쉬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 빌런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저기 있는 빌런들 있잖아요. 완전 순 어 나쁜 사람들이야. 어? 빌런들 말 듣지 마세요. 저거 완전 다 거짓말, 거짓부렁이, 어? 사탄들이에요, 사탄들, 어? 사탄들이에요, 사탄들. 사탄들이야. 뭘 그렇게 아껴서 택시비를 11만원 써. 11만원 쓴 것도 뭐 미치겠는데. 아, 오늘 무슨 날이냐, 진짜. 오늘 다 모였어. 어? 욕 샌드백. 결국 아린씨에게만큼은 승리했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매사에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태도로 너의 스파판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흐뭇하구나. 뭐? 흐뭇하구나? 솔직히 밥 얻어먹었으면 퇴사한 날 밥은 샀냐? 그냥 무시하고 집에 왔겠지? 맞지? 새벽 2시 비행기를 예약한 건 애초에 택시를 타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 한국에선 거지처럼 행세해서 모은 뒤 일본에서 황제처럼 여행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와 나 미치겠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아니! 아 비행기가 진짜 새벽밖에... 아니 비행기가 진짜 새벽밖에 없었어 진짜로! 비행기가 이제 새벽밖에 없었어. 어? 다른 건 다 비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택시 탄 거는 내가 어 일본의 그 택시 물가를 몰라가지고 뭣도 모르고 타서 그렇게 된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퇴사한 아린 씨한테 밥은 사줬음 안 사줬음 그것만 딱 말해보셈. 안 사줬어요. 아니 아린이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 군침 가면 밥 사줄게. 했지만 말뿐이었다. 이번 아린에게 밥 사주면 되잖아. 하면 말뿐이겠지. 아니면 밥 먹었지만 차에 지갑을 놔두고 왔다고 한다. 아니 진짜 이번에 내가 마음 같아서는 어? 정말 용 샌드백. 시청자와 직장 동료의 동정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황제같이 즐긴 것은 기가 막힌 심리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너 정말 매사에 노력을 멈추지 않는구나. 기특한 자식. 와, 씨발, 뭔 자식? 기특. 야, 야, 진짜 너, 야, 야, 너 어디 사냐? 야, 뭐, 뭔 자식? 기특한 자식? 너, 야, 너, 야, 너 어디 살아, 너? 야, 슈퍼물은 웃기는 전혀 안 닮았구만. 팬에게 받은 곤약 젤리로 어머니께 이거 드시면 불로장 생한다며 주는 걸 보면서 정말 사소한 걸 아껴서 쓸데없는 거에 구하게 쓰는 타입인 것 같다. 언제 봤냐, 그건 또? 너 없었는데? 야, 너 언제 봤냐? 와, 씨발, 다 보고 있었네? 와, 너 언제 봤냐? 언제 봤지? 어이씨. 그 어머니가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네. 욕샌드백. 어머니께 곤약 젤리 낚시를 해내는 것은 잡기 심의 심리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연습 상대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형 말대로 항상 노력하고 있었구나. 자랑스런 자식. 어떻게 저렇게 막, 어? 뜨거운 말만 골라서 하지?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말만 골라서 하지? 요 샌드백, 기특한 자식, 흐뭇하구나, 자랑스러운 자식. 어떻게 저렇게 신경 쓰이는 말만 골라서. 슈퍼 브론즈, 나 그래도 명색이 그랜드마스터인데 슈퍼 브론즈 따위한테 지금. 그래서 치킨 대신 치킨, 아니 무슨 치킨만 줘, 치킨도 드렸어. 그날 어머님이 저녁을 시원찮게 드셨다며 피자 한 조각 가져가시자 왜 저녁을 시원찮게 드셨어 하면서 짜증내던 모습을 보니 정말 쓸데없는 일에 극한의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 보여 안타까웠다. 아니야. 이름만 슈퍼브론즈지 돈의 빌런 중에 그마 아니냐. 와. 아,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내가 별로 그렇게 팔로우 한 사람이 없을 텐데. 샌드백 33세 극한의 이득충. 아, 아닙니다. 이득, 아, 저는 이득만 보려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지. 희생정신, 아니 코가 가짜인 거랑 뭔 상관이에요. 심지어 곤약 젤리도 치과 뜯어서 먹으려다가 태수가 채팅창으로 어머니 드리라고 해서 태세빈한 했음. 애초에 가 족을 챙기는 자가 아닌가. 족 같은 손님들 참고. 욕샌드백. 어머니께 치킨무만 드리는 것은 혹독한 스파판의 이득 싸움의 기본에 있어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말 좋은 연습 상대를 찾았구나. 멋진 자식. 일본 가서 편의점에 탈세를 하려고 하다가 경찰서 가겠냐고 물어보는 말에 깨갱했잖아. 아니 그거는요. 아니 그거는요. 제가 현금을 환전 못해가지고. 예. 다시 보기 회 당삼 회 단어 하나 체크해보고 검수해서 하는 얘기다 볼수록 극한의 이득이다. 헐, 다시 보기 회 당삼 회 단어 하나 체크. 와, 제, 와, 야, 씨, 다시 보기 조회수에 말이 안 된다고? 부천 가서 밥 사준다고 한 고객들에게 밥은 사줬음. 그리고 아린이한테 밥 얻어먹고 밥은 안 사줬다고 했잖아. 야, 부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부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정말 나중에 다 같이 시간이 나면은 그때 같이 모여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 아니 다들 또 약속을 잡아야 되니까. 요 샌드백. 어머니께 원래는 젤리 안 드리려다가 너가 쓰레기라는 걸 불키지 않기 위해 선물로 드리며 낚시한 것은 스파판에 필요한 중요한 위기 대처 능력이다. 빈틈없는 자식. 아니야. 애초에
일본 카드 강도 인천공항 면세점 어툼에서 한국 돈 뽑아서 현장에서 엔화로 환전하면 되는 건데 아마 거기서 극한이 이득이 머리를 스친 듯함. 그 뭐야 면세점 안에 있는 줄 알고 욕 샌드백. 내가 가치를 전혀 못 느끼는 고객분들과의 식사는 미루고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심리전 연습을 우선시하는 것은 좋은 스파 연습 자세이다. 오지구나? 기특한 자아식. 아씨발. 아니 그리고 가치를 전혀 못 느끼는 고객이라뇨. 아니 왜 가치가 없어? 다 나의 그 어떤 베스트 프렌드스 같은 그런 가족 같은 존재지. 무슨 어? 극한의 이득충 일본에서 무전 취식하기. 탈세 노리다가 경찰서 갈 뻔하기. 집주인과 십선했지만 결국 말이 안 통해서 패배. 면세점 안에 없어요. 아 그래 그럼 포기.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닌 듯한데 극한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아마 일본에서 카드로 최소한으로만 쓰고 오자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팩트 면세 지역 내에는 ATM이 없다. 그리고 이건 상식이다. 상식이 없는 듯 X. 설날 전에 밥 사줄 시간 D 마이너스. 아니 근데 저 친구들이 시간이 돼야 어? 뭘 사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친구들이 시간이 안 나면 어떻게 사줍니까? 예?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요즘 광탈하는데 열심히 일해야지. 다시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일도 열심히 하고 게임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재기할 거야. 재기. 응? 재기할 거야. 무슨 소리야? 뭐 초반에는 원래 그럴 수 있어. 아직 초반이니까. 일요일 시간 넘어가면 김밥 천국 가서 마음껏 먹어. 난 라면 이럴 쓰레기라 걱정된다. 고객들 밥 사주고 싶어도 이미 기억 삭제하고 누군지 기억도 못해서 못 사줄 듯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아이고. 배가 너무 고생 많았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내일도 힘들 거야. 내일도 힘들 거고. 내일 모레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키키키. 아니 뭐 하나도 안 힘든 날이 없습니까 사장님? 아니 뭐 다 힘들어요. 아니 하루도 안 힘든 날이 없습니까 형님? 아 형님 아니 하루도 안 힘든 날이 없어. 또 다 힘들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힘든데 다 힘들다고요. 아 게임이요. 아 게임 해야지.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러면은 스트레이트 저도 짜증을 먹겠습니다. 스트레이트 파이터스 5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두 기다리던 그 게임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